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놓아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노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어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신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천국은 바로 혼인잔치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비유에서의 임금은 우리 주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을 치룰 그의 신부, 그 예식이 있기 위해서 먼저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청함은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청함을 받습니다. 제일 먼저 청함을 받은 것은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제일 먼저 가서 바로 그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다윗의 위를 갖고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을 오늘 이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천국을 말하여 왔고 계속해서 바로 그 천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여 왔는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예수님도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바로 당신이 바로 천국임을 말하여 왔지만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제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하는데 어느 정도로 이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느냐.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예요. 우리는 아, 웬 마지막이 이렇게 전에도 마지막, 지금도 마지막, 아직도 마지막.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바로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하신 일을 이루실 그 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가보면 때가 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주님이 다 준비하셨다라는 얘기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가 다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 또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증거되어져야 될 때, 이런 모든 것이 준비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어떤 때였느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아무런 선지자도 없었던 400년 동안의 암흑시대였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선지자가 없어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두려움을 찾고 찾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이 헬레니즘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헬레니즘을 통해서 주었던 철학이었고 그 철학을 통해서 사람의 본성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이방인들이 갖게 하였고 로마를 통해서 해상과 육로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만들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70인 번역본 히브리 성경이 히브리 구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져서 그 모든 것이 준비되어지도록 400년 동안 하나님을 쉬지 않으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원이 다 준비되어지게 한 그 시점에 예수님이 때가 참에 이제 오신 겁니다. 살찐 소도 준비하고 음식이 준비되었다는 얘기죠. 양식이 준비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먼저 청함을 받았습니다. 먼저 청함을 받았는데 오기를 싫어해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오기를 싫어한 이유는 자기 스스로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바리새인의 교훈에 있고 또는 선을 행함으로 의롭다하는 사두개인의 교훈 가운데 있고 또 서기관과 같이 율법을 잘 알므로 인해서 자기가 의로운 자인 것 같이 되어진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겸손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또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놓아요.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자,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세례 요한을 죽였죠. 그리고 예수도 영접지 아니하는 그런 자이기에 이제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져 가느냐. 바로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이야기가 8절로부터 나옵니다. 사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오라. 종들이, 여기서 종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하죠. 천사들이 이 모든 일을 추수꾼이 되어져서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로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자를 대로 모두 데려오니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한 자, 선한 자 누구든지 다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불러들이는 것은 바로 죄인과 같이 고통하는 가운데 있는 자여 버려진 자 같은 자여 또한 이방인처럼 개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자들이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4장을 가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셔서 행하신 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밭이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밭이 휘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곡식을 거둘 때가 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천국의 비유를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졌다라는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거둬들을 준비가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걷어들일 때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행하신 일은 바로 죄인이요 개처럼 여겨지는 이방 여인인과 같은 자가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그들을 완전히 더럽혀서 혼탁하게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개처럼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그 우물가에 가서 기다리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 여인이 동네로 가서 와 보라 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모여들게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거두는 자가 지금 나아가서 거두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나서 나 한 사람을 온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나 한 사람 정말 남편을 찾지만 남편이 없어서 공고하고 힘들고 고통하는 사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죄인이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물을 기르러 사람들이 나오지 아니하는 그 정오에 우물을 길러 나가는 여인과 같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찾아오셨는데 어떤 자는 나에게 찾아왔지만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지. 나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아가서 거두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중 어떤 자가 되어지냐. 청함을 받았지만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청함을 받았을 때 정말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악인이든 선인이든 불러들이는 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정말 이렇게 나아가서 추수할 때가 되어졌다는 얘기는 뭔가가 신령한 자가 되어져서 신령한 자, 의로운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의로운 자를 불러들이는 것이 추수 때가 아니에요. 추수 때는 죄인이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서 고통하고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나를 이 고통에서 이 어두움에서 건져줄 자가 누가 있을까?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고 부르짖는 때가 바로 추수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뭔가 그럴싸하게 결실이 맺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말 예수님의 영광이 짜잔하고 드러날 수 있는 그때가 추수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추수 때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했을 때를 생각해도 종살이의 극치를 달할 때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의 공고가 극치를 달했을 때입니다. 주님의 추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이제 그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그게 달했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앉아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그때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고 부르짖을 때 19절, 20절 가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그 지경에서 건져내시는다. 이 말씀이 와서 그들을 건져내는 거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추수 때인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을 추수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5절에 있습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언제를 말하냐 하면 오순절이 지나고 오순절로부터 나팔절까지 그 사이에 있는 넉 달을 말합니다. 이때는 무슨 추수가 일어나냐 하면 밀추수가 일어납니다. 이 밀추수는 바로 이방인의 추수 기간을 말하고 있죠. 이제 이방인의 추수 때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느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고 이방인의 추수가 시작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죄를 깨닫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마치신 그때에 이제 이 복음을 전파되어지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자, 이 택함을 받은 자들은 죄인이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상관없이 절름발이든 소경이든 상관없이 다 길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불러들인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그것은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 대한 책망이 있었던 것이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에 대한 예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혼인 예식이 있을 땐 반드시 예복을 입고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예법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 혼인 예식에 사람을 초대할 때 그들이 입을 수 있는 예복을 다 그들에게 보냅니다. 오늘날 우리가 초청장, 초대장, 어떤 파티를 할때 혼인에 와주십시오 하고 청첩장을 보내는 것과 같이 그들은 예복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예복을 받으면 그 예복을 갖고 입고 오는 것이 바로 그 혼인 예식에 청함을 받은 자라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그 혼인 예식에 앉아 있어서 12절 말씀에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어늘 13절 말씀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소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분명히 혼인 예식에 택함을 받은 자가 있는데 이 택함을 받은 자 중에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 혼인 예복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의 소리를 듣고 모두가 다 교회로 몰려 들어와서 교회가 지금 번성해서 많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이라고 해서 혼인 예식에 예복을 입은 자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이 예복을 입은 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복을 입게 하신 그 예복을 주신 사건이 있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함을 얻게 하여 주셨어요. 의롭다 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무엇을 표현합니까? 의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 의의 옷을 어떤 자가 입느냐? 갈라디아서 3장을 가보면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자, 이 혼인 예식은 분명히 천국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혼인 예식이라면 천국 안에 들어가는 것, 혼인 예식에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은 자. 세례를 받은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물세례를 받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자라는 것은 육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 그리고 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진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혼인 예식에 바로 이 천국에 들어가서 예복을 입은 자는 육에 대해서 죽고 의로 덧입혀져서 정말 믿음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청함을 받은 자도 많았고 택함을 받은 자도 있었는데 거기에 조건은 반드시 예복을 입은 자여야지만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바깥 어둠에 내어쳐서 수구부족이 결박되어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불모신 심판에 놓여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느냐.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고자 문을 두드리고 두드리는데 이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자가 너무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자를 찾고 찾고 찾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거하시고 천국으로 삼으시고 신부로 삼으시고자 하는데 나는 사업이 바빠요. 나는 이것을 해야 돼서 바빠요. 저것을 해야 돼서 바빠요. 말씀 읽기도 바쁘고 묵상하기도 바쁘고 기도할 시간도 바쁘고 또 어떤 분은 교회 생활 하기에 바쁘고 정말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만남의 시간은 언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벌러 나가서 교회 안 오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들, 사기 사두개인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서기관들을 지금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에서는 열심을 내는데 교회에서는 봉사도 많이 하는데 성경도 많이 알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예수님의 천국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정말 내 심령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가 깊은 교제가 그 은혜 속에 사는 교제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교제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교제가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교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자라면 내 심령은 천국이 되어져서 생명수가 흘러 넘치고 얼굴은 환하게 빛이 나고 입에서는 진리의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자랑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서 구원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세례받은 자,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 육체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십자가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옷을 입지 말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과연 나는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부터 3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임하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이제 예수님 곧 오실 때가 곧 가까워 왔다라고 모두가 말하고 있고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임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때를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오셨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우리는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어땠었느냐. 노아가 방주를 지어야 된다. 곧 심판이 있다라고 했었지만 아무도 귀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오늘 무엇부터 할까요? 아마 회개할부터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홍수가 날 때까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3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의 심판은 일어나지 않지만 불의 심판은 일어나죠.
지금 많은 주의 사인이 여기 저기서 있습니다. 뭐하라고? 준비하라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먹고 자고 일하고 거기에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마태오 24장 42절 주님은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 깨어있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주님의 청함을 받고 주님의 택함을 입은 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그 예복을 준비한 자로서 예복을 입고 그 천국에 들어간 자인 겁니다. 혼인예식 잔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혼인예식 집에는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은 자입니다. 예수 믿은 자는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복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 예복을 입고 그 천국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는 여러분 각자의 심령이 어떠한가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내 심령이 천국인가? 내 심령이 지금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리고 천국에 거한 증거들이 내게서 나타나고 있느냐?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이 혼인 예식에 들어간 자인지 안 들어간 자인지 또는 예복을 입은 자인지 안 입은 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왜 언제 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느냐? 그것은 늘 깨어 있으라고, 늘 준비하라고, 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언제 오실지를 가르쳐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fair 하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정말 하늘의 소망 때문에 세상의 것을 가치 없이 여기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몫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그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오실 시와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늘 깨어서 정말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서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의 혼인예식 안에 들어가 그 혼인예식 잔치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